자, 포트폴리오 거기 상관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즘 또 용어가 자주 또 시험 지문에 나오는 용어죠.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두 자산, 뭐 A 자산, 뭐 B 자산,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두 자산 간의 이 수익률의 움직임, 이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이 변동을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다. 자, 그러면은 수익률의 변동 움직임인데, 이때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얼마?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져요. 이때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때를 우리는 완전자를 붙인 앞에 완전한 음, 마이너스니까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즉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플러스일 때는 또 완전자를 또 붙이죠. 완전. 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플러스. 자, 완전한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효과, 오위험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 자, 관련해서 이런 얘기인데, 결국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 가니까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지는 거고, 반대로 이쪽 갈수록 플러스 1로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 효과는 작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하는, 반대로 변동할 때는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로 가고요.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로 간다는 것은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증가하는 경우. 수익률의 움직임, 이 변동이 뭘로? 이건 같은 방향으로 변동. 자, 수익률의 움직임.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을 하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상관계수의 값은 플러스입니다. 자, 이 상관계수가 가끔 또 지문에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출제를 한네번 했었거든요. 자,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개별 자산의 뭐죠? 상대적 투자 비중에 의해서 결정되지 총 투자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수식이 이런 형태의 수식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다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몇 프로? 50%. 자, 호황일 때 A 부동산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호황일 때 6%. 불황일 때는 4%다. 그러면은 불황일 확률 50%, 확률 확률도 50%니까 우리는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이걸 몇 프로죠? 우리가 5%가 되겠지.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5%입니다. 자, 그리고 B 부동산은 자, B 부동산일 경우는 얼마? 8%. 이게 4%죠. 자, 호황률 확률 50%, 불황률 확률 50%니까 얼마? 요거는 6%. 자, C 부동산은 호황일 때 10%. 황일 때 10%, 불황일 때 2%가 되겠죠. 황률 확률 50%, 불황률 확률 50%. 이것도 6%가 되겠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개별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을 구했어요. 그러면 뭐를 구하나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자,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얼마냐?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얼마? 자, 우선은 A 부동산 기대 수익률 얼마? 5%. 그리고 B 부동산 얼마? 6%. C 부동산 얼마? 6%.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뭐를 각 자산의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해서 구하면 돼. 그럼 거기 투자 비중이 나왔죠. 두 번째 칸 포트폴리오 비중. 이게 상대적 투자 비중인데 2, 3, 5가 나왔죠. 100%에서 20%니까 0.2. 100%에서 30%니까 0.3. 100%에서 50%니까 0.5가 되겠지. 요걸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얼마? 1%. 1.8%. 얼마? 3% 됐더니 얼마? 5.8%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네번 출제했어요. 숫자만 바꿔서 출제하지 뭐. 그래서 한번 잘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의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위험.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얘기죠. 자, 요 밑에 것만 선택이 가능한데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요에는 선택이 뭐다? 불가능하다. 자, 이때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자, 요즘 심해 프론티어로 많이 내죠.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
상향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R2란 위험이 안 되고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돼. 그래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이게 바로 뭐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인데, 이렇게 위험 축에 대해서 볼록하면 위험 회피적인 무차별 곡선이죠. 자, 그러면은 이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똑같은 효용을 가져다 주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인데, 문제는 요거 보면요. 이 점, 여기에 D점이든 이점, 이점이든 이점, F점이든 다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으니까 D, E, F는 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그렇지만은 투자자는 D, F는 선택하지 않고 E를 선택해.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R, 1이란 위험에서 요 점보다는 수익률이 여기 더 높거든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밑에 거보다 위로 갈수록 수익률은 더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D나 E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한다? E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이 점을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 또 여러분 2년 전에 정답 물었죠?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접하는 점에서 달성되는데,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뭐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공격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를 의미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면,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면 이건 누구? 보수적 투자자. 그럼 자, 이렇게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죠. 보수적은 이 점이 최적이지.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이 아닌 이유는 투자자마다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부동산의 위치, 유형, 가격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한세번 출제된 지문. 자, 포트폴리오는 한 문제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 자, 현금 수지의 분석도 매년 한 문제.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자, 총 투자한 금액은 뭐죠? 내 돈, 자기 자본, 남의 돈, 대출금. 자기 자본과 대출금을 더해서 총 투자한 금액을 투입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뭐 한다? 보유.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뭐 한다? 운영을 하죠. 자,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자, 운영, 우리가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 자, 운영,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야 돼. 자, 운영,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한다? 처분해야죠. 처분. 이 매각에 따르는 또 현금 흐름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이 보유가 매년 나오는데 이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가 얼마냐 이게지. 단위. 자,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여러분 월 임대료가 아니라 우리가 임대료 계산할 때 항상 뭘로 계산한다? 연간.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얼마냐?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 임대 단위수 곱해줘. 이때 임대 단위수를 100% 여러분 임대 단위수 뭐 몇일일 수도 있고 몇 호일 수도 있고 몇 제곱미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해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 PGI라고 하죠.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이라고 하는데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자, 여기서 100% 완전히 임대되기는 어렵죠. 공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실 및또 불량부채. 불량부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인데 작년 시험에 불량부채로 안 냈고 뭘로 냈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으로 출제했죠. 작년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니까 회수 뭐다? 불가능 임대료 수입이죠.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빼준 거지. 여기다가 뭐를? 기타 소득. 기타 소득에는 영업외죠. 요거는 영업외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외에 발생하는 수입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자판기 수입, 건물의 주차료 수입, 세탁기 수입 이런 거 얘기합니다. 요걸 또 빼, 더해주면은 이제 공실을 감안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 조소득이 나오죠. 유효 조소득, effective gross income. 유효 조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빼주면은 순 영업 소득, 순수익이 나오죠. 순 영업 소득, 순수익은 네트 아포레이트 인컴이죠. NOI인데 주의할 것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부분, 포함되지 않는 부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선 보유세 대표적인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재산세는 포함되고 건물에 있죠. 소멸성 보험료와 같은 화재 보험료 포함이 돼요. 화재 보험료 포함이 되고 또 각종 부담금 포함이 돼요. 그리고 관리비, 수선비, 유지비, 각종 수수료 다 포함이 되지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또 관리인, 봉급까지 다 포함이 되지. 그런데 포함 안 되는 게 있죠. 포함 안 되는 게 뭐죠? 관리인 봉급은 포함되지만 소유자 봉급은 포함 안 되죠. 또 부동산 자체에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비도 포함 안 된다. 이건 포함이 영업경비에 안 된다. 안 되는 거 되는 거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수익에서 뭐를 빼낸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줘야겠죠.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뭘 더주면 돼? 이자 지급액을 대주는 거죠. 자, 이걸 빼주면은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세전
현금 흐름이 되겠죠. 세전이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돼.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뭐를? 소득세를 납부하겠죠. 소득세를 납부하면은 세후가 나오죠. 세후.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ATCF가 되죠. 세후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꼭 기억하고 다니는데 매년 출제. 자, 그리고 매년 출제를 하는데 소득세를 구해야 되거든요. 소득세. 자, 여러분 소득세는 여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재산세가 포함되지. 그 주의를 해두시면서 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서부터 구하거든요. 자, 여러분 순 영업 소득에서 자, 20년 지났어서 여러분 가구, 부엌용 가구를 교체하고자 할때그 교체 비용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요. 그걸 대체 충당금이라고 해요. 대체 충당금. 그러면 대체 충당금을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여기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과는 관련 없기 때문에 이건 세 공제가 돼. 이자 지급액. 여러분, 이자 지급액은 뭐가 된다? 세 공제가 되고 또 뭐? 부동산 감가 상각비, 상각액도 공제가 돼. 그래서 요두 가지는 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소득이 나오죠.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소득세가 나온다. 우리 지금까지는 이걸 계속 출제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있거든요. 문제는 순 영업소득은 또 이제 순 영업소득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 뭘로? 세전. 이번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에서 세전 현금 수지일 때또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다?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럼 우선 요에 원금 이자는 이미 상환해버렸어요. 여기서 출발하니까 상환해버렸는데 뭐는 원금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자는 여기서 빼줬잖아. 공제를 해줬는데 원금 이자에서 빼줬는데 이자는 세액 공제되니까 관계없는데 원금은 세액 공제가 안 되거든요. 플러스 뭐다? 원금 상환에. 원금은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세전 앞에 여기서 두개다 공제가 되는데 마이너스 없어지는데 원금은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다. 이자만 세액 공제되지. 그래서 플러스 여기다가 또 뭐죠? 마이너스 뭐 감가 상각에 감가 상각에 해주면 또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 소득세를 구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원래 여기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한 문제 여기서 우선 출제를 반드시 하는 부분. 전 세계 공통적 이두 수식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난 수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처분 시에는 처분한다고 예상됐죠.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 자,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에서 뭐를 뺀다? 매도 경비, 뭐 중개 보수, 법적 수속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을 빼주죠. 빼주면은 순 매도에. 자, 중도에 처분하면은 못 갚은 돈다 갚아야지. 대출금 중에 못 갚은 돈다 갚아야죠. 그걸 미
상환저당잔금. 미상환저당잔금은 뭐죠? 미상환저당잔금은 미상환되는 원금이거든요. 잔금 비율은 대출금에 뭐가다? 미 상환된 원금을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미상환된 원금 얼마? 미상환된 원금은 얼마?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것 같다?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되죠. 대출금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고 요걸 빼주면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전 지분 복계액이 나오는데 이 세전 지분 복계액을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 자, 세전이니까 또 세금 납부해야겠죠? 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 이득이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 이득인데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죠. 자본 이득세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양도 소득세인데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면은 뭐가 나오냐? 세후 지분 복계액이 나오죠. 세후 지분 복계. 세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자, 요것보다는 요 수식보다는 어느 게 중요하다? 지금 요 보유 기간 동안 요게 중요한 수식입니다. 매년 요게 출제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29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이론은 요 부분과 이제 그다음 부분 제7절 부동산 이제 투자 분석 이제 여러분 투자 진짜 이제 할 거냐 안할 거냐 이 분석하는 기법인데 이 분석 기법에서 시험 문제 매년 네다섯 문제 출제하죠. 그래서 이 분석 기법에서 계산 문제도 나오잖아요. 수익률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 기법에 어떤 내용을 우리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